형형색색 화려한 꽃들로 수놓인 일산 호수공원. 우리나라 대표꽃 축제인 고양국제꽃 박람회가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리고 있는데요. 이번 박람회 주제는 세상을 바꿀 새로운 꽃세상. 평소에 볼 수 없었던 희귀식물과 네덜란드, 미국 등 23개국 대표꽃들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. 나들이 나온 시민들은 이억송이의 꽃과 조형물로 꾸며진 야외 정원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. 평상시에 꽃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애기도 좋아하고 저희 엄마도 꽃 좋아해서 네.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여기 와서 꽃 많이 보니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왔어요. 우리나라 한반도, 우리나라 땅 지역 모양으로 꽃을 가꾸는 것도 좋고 다육이도 좋고 튤립도 좋고 또 세계적인 꽃을 모아놔서 이 밖에 기획 전시 시설도 눈에 띕니다. 일상에서 꽃을 즐길 수 있는 일상의 꽃 원 테이블 원 플라워 침체된 꽃 소비 문화를 늘리기 위해 만들어진 일상의 꽃 사업은 한 테이블에 꽃 한 송이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. 일상의 꽃은 현재 이제 경조사 위주로 위축된 꽃 소비 문화를 개선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상의 꽃 캠페인입니다. 문의가 들어온 분들에게 이제 문의 전화를 드려서 뭐 캠페인 취지도 설명해 드리고 제일 가까운 코디를 연결해 드리게 됩니다. 그러면 소비자가 어떤 꽃을 원하는지 어떤 배송을 원하는지 시스템에 맞춰서 배송부터 시작을 해서 관리 혹은 수거를 통해서 더 풍성한 꽃을 만나볼 수 있게 되세요. It's beautiful. This festivity is amazing. It's a blend of different colors, different fragrance, and it's just so beautiful to be here. It brings another sense of life. 이번 꽃 박람회는 5월 13일까지 계속되는데요. 꽃 나들이와 함께 꽃이 주는 생활의 소소한 기쁨도 함께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? 천지TV 서효심입니다.